대부분의 개신교 목회자의 사례비는 전적으로 교회가 지급합니다. 그러다 보니 교회의 규모, 재정 형편에 따라 목회자들의 사례비 편차가 심한데요. 이 같은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서 한국기독교장로회 목회와 신앙연구소가 작은 토론회를 가졌습니다. 목회자 호봉제를 도입하자는 겁니다. 천수연 기자입니다. 한국교회 목회자들의 사례비는 제각각입니다. 교인이 수천 명에 달하는 대형교회 목회자 가운데는 연간 억대의 사례비를 받는 경우도 있지만 작은 교회 목회자는 한 달에 100만 원을 받기도 힘듭니다. 기장총회 인천노회의 경우 개교회 목회자 51명의 사례비 통계를 살펴보면 절반에 가까운 25명이 100만 원 이하의 사례비로 생활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교회가 아닌 특수선교를 하는 목회자들의 경우에는 조사한 15명 가운데 12명의 사례비가 100만 원 이하였습니다. 농어촌의 경우는 더 심각합니다. 14년 전 농촌사역에 나선 홍요한 목사는 당시 월 40만 원, 지금은 60만 원의 사례비를 받고 있습니다. 교회가 농촌 지역사회를 위해서 할 일은 많지만 경제적 기반이 불안정하다 보니 목회자들은 떠나고 지역은 더 피폐해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선교적 어떤 그 목표나 방향들이나 정책들이나 이런 것들은 선교할 영역들은 겁나게 많은데 정말로 실제 움직여서 할 수 있는 여건들이 쉽지 않다는 겁니다. 경제적으로. 이런 현실을 반영해 기장 목회와 신앙연구소가 목회자 호봉제에 대한 논의의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홍순원 목사는 개교회가 목회자의 생활을 전적으로 책임지는 지금의 구조는 개교회주의와 성장주의 등 한국교회의 병폐를 더욱 심화시킨다면서 목회자 호봉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장로교회에서는 교회의 파송과 목사 안수 등 노회가 교회를 감독하고 치리한다면서 목사 생계에 대해서도 노회 차원의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장로교는 개교회 중심이 아니라 노회라고 하는 연합체로서의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목사들의 생계도 노회 저는 뭐 노예 차원에서 그 책임져야 되는 게 맞는데 아무튼. 기장총회 내에서 목회자 호봉제가 공식적으로 거론되기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연구소 측은 목회자 호봉제 논의는 단순히 어려운 목회자를 구제하려는 차원이 아니라면서 공교회성 회복의 대안이 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한편 개신교 가운데 대한성공회와 한국구세군은 교회의 규모나 지역에 상관없이 목회자 사례비를 교단 차원에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CBS 뉴스 천수연입니다.